민주당 탈당파인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통합신당 창당에서 빠진 배경에 이낙연 전 대표가 제3지대 대통합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빅텐트로 가기 전에 중텐트에서부터 불협화음이 노출된 건데 이준석 대표는 정책 경쟁 이외에는 갈등도 시기도 할 필요가 없다며 조금씩 거리를 두는 모양새입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낙연 대표와의 공동창당대회 30분 전 불참을 선언한 이원욱, 조응천 의원은 묻지마 흡수 통합을 거듭 문제 삼았습니다. 비전과 가치가 없이 그냥 새로운 미래당에 합류하는 형식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 민주당 탈당파 중 홀로 통합을 택한 김종민 의원은 이낙연 대표를 갈등의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이낙연 대표하고 하게 되면 대통합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판단하셨지 않았을 것이고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의 통합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낙연 대표의 총선 역할과 대선 불출마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연대를 강조하면서도 통합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습니다. 우선 새로운 미래를 발빠르게 강화하겠습니다. 동시에 연대와 협력의 확대도 추진할 것입니다. 청소년 아침밥 무상 제공과 함께 65세 이상 어르신 진료 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률 완화도 공약으로 내걸면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를 앞세운 이준석 대표와의 차별성도 부각됐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원욱, 조응천 의원과 밀접한 소통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접촉을 하지 않는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지금 뭐 본인들도 굉장히 고심 끝에 하신 결단일 텐데 뭔가를 더 부담을 드리거나 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야의 위성정당 움직임에는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국민을 속이는 꼼수라고 했고 이준석 대표도 위성정당 창당 과정에서 많은 모순점이 노출될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거대 정당이 비례 의석까지 탐내는 건 도둑질이라는 비난까지 나왔는데 제3지대 생존을 위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